화상은 깜놀과 잔혹한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소에 공포물에 약하신 분, 임산부, 의학생 및 PTSD, 심적인 불안감, 심장마비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일절 시청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시청 이후 벌어지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공기 비슷한 아 여기요 암호 어 근데 이렇게까지 나와주구나 어. 예전에 그 구작 같은 경우는 그냥 6자리 그 조그맣게 네모나게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나와줘요 와우 자 어쨌든 어. 이렇게 해서 어 해주면 되겠죠 네. 문을 열렸고요 예 네. 교수님들마다 다 그런 그 암호가 있긴 하지, 어. 자, 비밀유리통. 이치가테 누워있다. 어. 학기하고서 겨우 끝났다. 모두 배운대로 적표 잘 내서 한숨 절대 생각한다. 역시 이발에 걸림돌은 디인들이다. 아, 지도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듯 하네요. 네. 그쪽 가족만 전부 근본조차 잃어버렸다. 다나스의 발목이 되자고선 완전 내 말에 짐에 닿은. 그런데도 보이는 변호사 생각이 될 것만 그렇게 보인다. 그의 별명 뒤에 유래는 브이버라든가 아 꿈을 꾸는 자 이런 이미지 어 애시당초 이르지 못해 꿈을 꾸리 야유나 받은 것 같다만 유래를 얘기 본다면 만년 뒤에 D라고 할 것이다 아 만년 성적이 D라고 알죠 전에 예전에 F 받아왔고 인정하고 그놈이 날 공격할 수 있다 내가 제 부모를 듣해야 하는 데다가 방과 후 늘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는 거 그 놈의 이발사 다 되게 후회했어 그가 얼른 꿈을 듣고 다른 길 알아보길 바라고 싶다 이것은 기회이구나. 학생이 이런 식으로 말하네. 너만 해. 뭐, 이 녀석이 그만큼 안전 녹였을지 모르잖아. 니가 이거 봤다가 쇼크먹기 필요 없다. 서진이 그쪽 조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이거 숨겨야 하겠는데, 이거. 이거. 이 페이지 또 모셔 주실까? 니가 얘기했다가 이거 보면 난리가 났지. 자, 엔들의 일기 페이지 하나. 삐졌네요. 잔뜩 들어서 이제 책들. 네, 테이프 해보요, 예. 좋은 키스, 여기 가져왔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어머! 어? 으! 저기 뭐야. 아이, 또 어서 그래. 날 죽여야 말아서 찾고 있는 건가? 역시, 뒤를, 뒤보고 돌아갔어. 이제 지금 뒤를 찾아야겠어. 자, 뒤를 찾아야 한다고 하죠. 예. 자, 뒤는 어디 있을까요? 예. 그런 거 모르죠. 예. 어디 있을까 뒤가? 모르겠지만요. 예. 어, 잠깐 요즘 내가 안 가봤던 게 있을 것 같아. 아, 맞췄구나. 헷갈렸어요. 예. 서적 있는데 자료실 같은 데 한번 잠깐 봐야 안 나오네. 모르겠지만요. 네. 여기는 별고. 네. 네. 여기는 이미 이름 봤죠? 네. 여기 열쇠공을 막혔고. 여기는 아까 가봤던 데만 별거 없었죠? 네. 지하로 내려가야 하나? 어 색깔 뻔다 어. 여기는 지금 근데 이거 아 뭐야 문이 열려있어? 창고에? 연차 안 좋지는데 공기가 뭐가 대체 뭐지? 자 일단 아, 들어갔다 하기 전에 어 세이브를 확실하고요 예. 들어가죠 예. 어! 어! 띠! 임마 띠! 뭔지야 정신아! 어 머리가 아파 기분이 안 좋아 그 어머니, 당신 대, 지금 하잖아. 대체 뭔 일이 뭐지? 자, 가스, 야, 뭐? 집에서 가스가 새어놓고서 빨리 여기 나가야 해. 알았어. 니, 내가 올 거니까, 잠깐, 일로 와봐. 자, 자, 으! 그 놈이, 우리, 그 놈이 있어. 진짜, 우리 가르쌤이냐? 자, 큰일이다. 가스 같이 시켜. 어떻게 지하를 빠져가야 돼? 꼬부리, 나 중독사 갈까? 자, 아, 이 세이브, 여기 이벤트죠? 자,
10번 해놓고, 자. 보자고. 자, 쇠파이퍼로 어디가야 돼? 자. 대전반. 상당히 안 열리고, 어. 좀, 어디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 어. 잠깐만. 여기 배전반이 크로바를 열 수 있나? 아니, 좋아. 자, 천천히 해요. 어, 크로바. 어. 안 되고, 그러면 망치, 어. 안 되네, 어. 이걸로 해서 뭐 할 수 있나? 이것도 안 되고, 어. 어, 방법 찾아야 돼. 어, 잠깐만, 어. 아, 2파스 앞에 뛰쳐나갈 거 준비하고, 어. 자, 선반이 아무것도 없어, 어. 위쪽에 자아 잡으면서. 그자 사이드가, 이 사이즈가 못 가고, 어. 자, 종이 상자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 어. 잠깐만. 혹시, 여기다 망치? 아, 안 되고, 어. 책상 비어있고, 어. 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어. 잠깐, 여기 책상 비어있는데 여기다 망치 할 수 있냐? 그거 안 되고, 어. 그러봐. 잠깐, 쇠파이프 이거 뭐 할 수 있나? 잠깐만, 쇠파이프 이거, 여기 뭐, 이걸 뭐 배전반에서 뭐 이용할 수 있나?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거? 돈을 누가 더 먹고? 자, 여기서 쇠파이프 이용할 수 있나? 그것도 안 되고, 어. 아, 이거 어떡하나, 어. 일단 생각은 빨리빨리 해요, 어. 여기 세팔 부딪혔나? 잠깐만. 안 되고, 안 돼, 안 돼, 너. 아, 씨, 아, 이거, 아, 이거 안 되다. 어떡하냐고, 어. 야, 이거, 어려운데. 일단은, 어, 이 파스파 튀어나간 걸 합시다. 어, 뭐, 아, 이 길 차면 안 되는데, 어. 아, 이거 바로 게임 오구나, 어. 아,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예. 어쨌든 보자고, 세팔표고, 에이. 잠깐만. 아, 여기서! 아, 이거 상자, 어. 자, 세팔표 뜯어보죠, 어. 그리고는, 요것도, 어. 이렇게 넣는구나, 어. 도움이 되는,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없잖아, 그치, 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아. 아, 여기에, 아, 여기 밀면 되는 거구나, 어. 자, 200km에서. 분명 지하 서가지. 병원에서 건너갈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서 망치 위에서, 어. 이 망치가 별 구분도 필수가.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들으면은, 아하. 이렇게 해도 되다. 자, 진짜. 이 파사만 뛰쳐나갈 걸 어렵죠. 어,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이 자리 시도 돼. 그치, 뭐, 이 빡빡해서 안 열려. 그러면은 요거를, 어, 크로바를 해요. 자, 크로바 어떻게 버렸을까? 해볼 수밖에.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근데 문제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치? 어. 자, 아, 맞다. 이렇게 올라가. 천재 무릎 위로 올라갈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어. 어떻게, 어떻게 하나? 아, 이렇게 해서, 아. 아, 여기서 내가 조정하는 건데, 이게 있었나 본데? 그치, 어. 이게 있었나 본데, 나 기억이 안 나나,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어쨌든, 어, 탈출했다. 어, 이띠, 괜찮아. 이제, 모시겠다. 조금 버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어. 보건실로 들어오긴 했네요, 예. 밖에 헬기 소리 들려고요, 예. 마이크 사이 들어온 거. 정말 괜찮은 거야? 병원 안 가봐도? 충격돼서 어쩌려고? 하하, 말 잘해도 머리 아프고 또 기분 나쁘고 싹 다 날아오고 말이야.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더 큰일 났겠지. 생명의 은이라고, 어? 이 학교 지하에 말이야. 수소사업소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서 가스텐다 얘기 있어. 이제 떠올랐단 말이야. 아. 그래서, 에, 폐교 당하기 전에 예산 문제 때문에 수리를 못했다 이건가? 그래서 이제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 어.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 일을 잘 모르지만 업자와 분쟁이어서. 아하, 예산 문제지 업자와의 분쟁이구나. 그러나 되기는 학교 이전이 결정된 거라서 그렇게 이 교사는 비껴지고 말았거든. 와, 예산
업자와의 분쟁 때문에 나네요. 그랬구나. 아니 그렇게 위험무시 하면서 오지 말라고. 시끄러 임마. 까먹어서 그랬어. 아, 돈 꼬고 원래 시켜야 돼. 별일도 나길래 집에서 야주에 공문할 것. 가끔은 기분 전화도 좋지. 그래도 폐교 타운 같은 그만 죽이다. 아무튼 장안해. 졸업할 지 3년이자 돼. 아이도 공부에 매진한다니. 그야 뭐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으니까 형을 사야 되는데 반드시 반드시 경호사 되고 나서 그 때문에 쭉 예전부터 공부하고 지금도 맞아. 이제 질어서지도 꼭 지고 말 테니까. 그렇구나. 그보다 너 괜찮네? 날 들쳐없죠. 엘리베이터 톡으로 기어오르네. 겉보기 되게 단련된 몸인가 봐. 어, 공부 사과할 때 다녔으니까. 진짜냐? 와, 대단한데? 사람은 겉모습 판단이 말란 말이 맑게 맞나 보네. 에이, 그러고다가 너 스스로 돌아가지 그래.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고, 이 학교는. 남다 가면 저는 이 학교 못 가줘. 알았어, 알았어. 뭐, 여러 가지 추억에 빠질 때 기분 전화했으니까 됐어. 여기서 좀 더 자다가자 돌아올게. 그렇게. 그럼 나 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 세이브 해놓고요, 예. 아, 그나 좀 살짝 더운데 좀, 예, 창문 열어야겠어요. 제 동생이, 오늘 오후 일인데, 제가 방금 방해될까봐, 휴식에. 오늘 달았거든, 잠깐 기다려주세요. 여름이 아니면은 그나마 문 닫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 할 사정이 못돼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네. 와 근데 진짜 나도 덥거든 지금. 자 어쨌든 네. 진행해 보자죠. 세이브 했네 내가. 혹시 한 번 더 세이브하자. 아 세이브 해놓고. 어? 야! 잠깐 기다려! 저 뭔가 조회가 또 떨어졌나봐. 이봐, 헐. 설마. 그거겠지요. 아, 어, 이거, 에드슨이 빛이, 왜, 니가 이거 갖고 있어? 헐, 기다려, 야, 자, 그러지 마! 자, 이미 읽어보죠. 이미, 예. 드림어. 만년. 인적. 지. 야. 뭐야, 이거. 어? 왜? 선생님, 이런 말씀을. 이 집착한 거, 이거. 집착한 거, 지금 지켜본 거요, 예. 자, 분노했죠? 이심이었냐고. 날, 응원한다니. 꼭, 변호사가 될 거라니. 그런 소리 했으면서. 아, 이봐, 이, 수정이, 너는, 와우! 미쳤어요, 예. 띠! 아이 또 몸이 안 좋은데 게다가 이리저리 돌아다가 괴물감 있어. 쫓아가봐 있어. 자 쫓아가야 돼.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지금. 어. 뭐야? 자 잘못 들어갔겠지 내가. 이쪽으로 갔을 것 같아 일단은. 아 여기가 맞네. 어. 자 뒤. 다이다 여기 있었구나. 알아 안다고 나한테 쓸데 없다는 거지. 그리고 왜 이런 속가시를 하려고. 난 앤드류 선생님을 존경했다고. 날 계속 응원해 주셨으니까. 확실히 나 머리가 나빠. 재학주의 때부터 바보치고 우스꺼지로 낙방한 모자란 놈이라고. 그래도 꼬꾸로가 자유냐? 쭉 변호사 되는 게 꿈이었다고. 지금도 말이야. 나 필사적으로 공부한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말해야만 했냐고. 내가 하던 거 전부 헛짓이었던 거야? 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 아, 여기서 이제 그 선택지죠. 자 포기하지 말아줘. 별 수 없잖아 말인데 근데 별 수 없잖아 말이 이건 좀 너무 좀 오바니까. 어. 근데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걸 했을 것 같아. 내가 포기하지 말아줘. 나 포기하지 말아줘. 포기하지 말아줘. 이
이 꿈이하고 고작 사이에게 바보 취급받을 정도로 포기하면 하는 거였어? 포기하면 안 돼.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그 바보 취급받을 거 갖고 포기할 팔에 들지 마. 넌 아직 젊어. 앞길이 멀다고. 나 역시도 학생 때 부지런히 꿈을 쫓았다고. 난 이 꿈을 응원하지. 그니 포기하지 말고 힘내줬으면 해. 힘내? 힘내라고? 처음 만난 네 주제에 나에게 뭘 한다고! 네가 말 안 해도 난 죽어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도 여태까지 날 안 잡고! 좀 더 밀어붙여 한단 말 따위 내가 제일 뼈에 사무치게 잘 안단 말이야! 잘 들어. 조금 내 나이 더 처먹은 것 같고 사람 깔고 유세 떨지 말라고! 뭐가 어느 정도 힘내라냐! 꼰대지 다 집어치우라고! 네! 진정해! 뭐라고? 난 지금 침착해. 이 개자식, 남의 이러고 제멋대로 쌈, 씹으러 대고, 참견지 때 집어치워! 너 같은 녀석이 내 맘을 알 리가 있냐고! 내버리단 말이야! 네, 잠깐만, 저, 내버려, 꺼! 어, 뭐야? 설마! 네, 너 이렇게, 설마! 내 맘, 너 따위 못해. 설마, 칼로! 바보를 깔고 있다. 너나 다른 녀석들이랑 똑같아. 편지쳐서 나를 이런 살해했어 지금. 너는 날 뭐라고 싶어. 네 무서워. 아무 상관하지 말아줘. 허허. 그리고 아까 그 괴물 뭐야? 오지마. 싹 오지마. 오우. 이거 게임 오버네, 어. 잘못 선택했네, 제가, 어. 그리고는, It wasn't me. 뭐야? 내가 아니야. 그리고 영어로 그렇게 대답해. It wasn't me 라고 했거든, 어. 진짜, It wasn't me 라고, 어. 나는 그 너야. You killed them and yourself. 그와 너를 죽인 거. David. 데이브. 배드엔드 두 번째. Never never give up. 그랬는데 이 이미지가 어. 이런 것들. 내가 구장에서 선택, 잘못 선택했던 거 아니야. Never ever give up 이라 했구나. 내가 선택한 거에서는 이게 실패였는지를 제가 생각 못해요. 저 두 번째 건데 용기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미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 못했고. 게다가 우발적인 살인. 거기에, 그, 이, 목이 꺾인 이 남자의 출연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예. 여기죠, 예. 요걸로, 예, 선택을 줬어. 별 수 없잖아. 별 수 없잖아. A씨장도 머리가 나쁘니까. 뭐라고? 널 보자니 왠지 열받더라. 예전에 나를 보는 기분이 들어서 말이지. 정신 차려! 이상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을 세상에 잘 뜩 널렸거든. 웃기지 마! 분명 다 바보일지 모르지만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사람마다 모자란 점이라는 건 누구에나 있는 법이야.
넌 그게 그냥 머렸을 뿐이고. 너, 나, 니가 찍게 나에게 대 뭘! 난 눈이었다고. 뭐? 난 말이지, 어린 시절부터 파일럿이 되고 싶어. 필사적 공부하고, 운동하고, 공부사고를 할 때도 듣게 됐어. 그러나, 나는 생명이었어. 아하. 근데 이게 생명이었던 게, 그거 숨겼던 게 아무래도 죄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치? 어. 말도 안 되지? 그야 조금 잘 못 보는 색이 있는 정도로 하늘 날처럼 빼앗겼다는 거야. 이제는 당연하다 생각했어. 그래도 학생 때 나는 아무리 해도 납득 못했어. 그래서 안과 진찰 결과를 보고 아하. 그래서 이게 비웃음을 사고 그랬었구나. 안과 진찰 결과를 속이고 입학해버리고 시침을 쭉대고 3년을 힘대고 또 이래서 우등생이 불리기도 했고. 그러나 지키고 가고 그것도 하필이면 파일럿 시험 당일에. 그날 후로 나는 한순간에 우등생에서 주위를 속여 대신자 전락했지. 자리를 퇴학하고 그 후로는 이렇게 그냥 작은 회사의 사무원이 되어 네가 계속 변호사를 노리다 해도 상관 안 할게.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어. 길을 좁혀가며 자신들을 몰아붙여봤자 좋을 거 없다고. 괴롭지 않으냐?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다며. 그야 괴롭지. 아니 또 그러긴 하고 말이야. 그래도 널 보고 깨달은 거지. 나는 적지만 모은 돈도 있고 연인도 있고 주말이면 친구 한잔하라고 그럭저럭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계속 자신의 꿈에 좌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 않아. 그러나 지금의 자신을 보여봤자 생각이란 생각이 뭐가 좀 약간 이래요. 부정해봤다는 생각. 네. 예전에 힘내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에 만족하다는 얘기야? 나 자신도 몰랐던 얘기. 하지만 지금의 삶의 방식도 내가 보이기를 하려고. 그게 바로 브랜다이크. 넌 어떻게 생각해? 난 포기하래. 그래도 그게 쭉 꾸며는 거야. 겨우 사진. 그래. 앞으로 한 번, 딱 한 번만 시험을 치고. 그래도 꽝이면 이번에 진짜로 떼어줄 거야. 뭐 막혀 있지만 포기하다 해서 내가 여태 노력해 3년이 헌이 될 거 아닌가. 그렇지? 데이빗? 아 물러이자. 너는 이런데 있을 필요 없잖아. 돌아가자. 집까지 받아줄게. 그래 고마워. 어? 데이빗 왜 그래? 설마. 자, 뭐야 데이빗, 넌 빨리 학교 밖으로 나가. 내가 저를 씻을 끌 생각이 더 싫어. 알았지? 무슨 소리야? 같이 도망치고! 이놈 뒤에 보인다는데! 이놈, 몇백 마일러도 놔주자. 이 개구리를 내가 할 건데. 알았어! 무슨 짓을 날 죽는 거야, 너. 뭐 됐어. 여기서 끝장을 내주지. 자, 이게 또 이제 이벤트죠, 예. 세이브 해놓고요, 예. 어디 갔다 이면요? 6번에 나와, 자. 근데 이런 음악도 보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지난번에 또 구작이 있었던 이 그, 보스, 배틀에서도 이런 그, 음악들 들어보면요, 꼭 저작권이 좀 몇 개 걸렸긴 하더라. 자, 오, 조심, 저기서 중간에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는 순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오우, 쉿, 이렇게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봐도 이게 못 꺾이져서 왠지 모르게 어우 이런 하자마자 왠지 모르게 있잖아요. 예. 왠지 모르게 진짜 모르다. 어우 유심으로 떴어. 유심. 유심. 지금 두 번 공격다 했죠 지금. 유심. 딱 집중하면서. 자. 지금 얘 두고 이거 아마 크로마일 거야, 분명. 아니면 세파이파라지요. 이거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몇 대 더 때려나? 지금 한 10대 넘게 때렸던 것 같아. 지금? 됐어! 어씨, 근데 비용 소리 들으니까, 좀 무섭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이비드, 네. 정말 괜찮으나? 진짜. 기다려, 데이비! 지금 구하라, 데이가! 안 돼! 으아! 또 놀래라. 데이비, 너 괜찮아? 그럼 해준 거야? 그래, 어떻게든. 그래, 해준 거 아니야, 데이비. 어차피 또, 쫓아올게, 분명할 거. 무슨 소리야? 쫓아온데, 뭐가? 말했잖아. 그러고 멀리 떠나지 말았어. 날 쫓겠어. 아직 끝나지 않았던 느낌으로. 자는 모르겠어. 너 이제부터 다시 어디가 갈 거야? 그럴 생각이 한데 진작 가는 곳이 없어. 일단 잡던 녀석 여기 없어. 어디 간지를 알아야 하거든. 그러냐? 잠깐만. 그러고 보니 나 아까 이런 거 주었는데 무슨 관계도 없을까? 자, 뭘 주었을까요? 자, 주소가 적힌 쪽지. 이거 어디서 왔어? 지하창고에서 찾아온데 말이야. 이쪽이 꽤 센 것 같아 보이네. 그래서 네가 흘리자고 주워놓은 거라서. 부회의 상담. 여기 어딘가에 주소가 적혀 있네. 너 여기 어딘지 알아? 아니 그거야 모르지 나고. 그 장소 꽤 멀던데? 차로 가도 하루 가까이 걸리고. 여길 가보려고 해. 겁나. 야, 잠깐! 야, 너 어느, 사람 찬 됐잖아. 대체 누구데 그래? 이 오밤중에 차를 몰고 다니면 소중한 녀석인 거야? 어? 뭐하러 만나러 갔는데? 실망이지. 나도 잘 몰라. 계기라면, 이게 있어. 뭐? 아무튼, 만나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주사하나. 그거? 지금, 어떻게든 만나야 될 테니까. 그니까 가야 해. 그러냐? 조심해서 가라. 네 집 여기서 멀어? 발라줄게. 아니야 괜찮아. 알아서 갈 거야.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잠깐만. 자, 다음에 만나면 술이라도 한잔 하러 같이 갈래? 원래? 그래. 물러야지. 그래. 자, 술 한잔 하자면서 이렇게. 두 번째 신, 줄리우스 스톤 러, 제가 그 말, 줄리우스 스톤 법학 학교? 그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자, 뒤에 대한 얘기, 끝!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하고 가는 거예요. 애가 노래 부른데? 그죠? 꼬마가 있어요? 너 왜 이런 곳에 있니? 노래 부르고 있었어. 엄마 아빠 안 계시니? 혼자 온 거는 아니지?